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치 인생은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처럼 평탄하게 유유하게 순풍의 돛단 배처럼 이렇게 평화롭게 나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비바람이 오고 폭풍이 불어서 참 그야말로 이력편주처럼 세찬 파도에 부딪히고 또 물이 들어와 배가 전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 폭풍과 직면했을 때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참 여기에 있는 분이나 오늘 방송을 통해서 참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을 위해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은 항상 평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닥쳐오는 광풍에 참 시달릴 때도 있고 당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인생의 폭풍우를 안전하고 무사하게 또 잘 지냈을 때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라나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참 편안해 보입니다. 별 문제가 없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의 그 가정사라든지 그 삶의 부분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참으로 놀라운 사연들이 숨어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폭풍우를 잘 견디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더욱더 좀 강해지고 또 온유해지고 또 겸손해지는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떨 때는 완전히 파산해서 낙심과 좌절과 우울증 속에서 병원들을 전전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폭풍우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폭풍이 불어올 때 그 바다가 한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이 지나간 후에는 오히려 바다 속에 사는 그 물고기 생물들이 훨씬 더 산소 공급이 잘 된다고 합니다. 깨끗해지고 또 순환이 잘 돼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폭풍,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외 없이 부는 폭풍우는 우리가 성경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세 가지 차원에서 그 폭풍우가 불어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차원은 육체적인 차원이에요. 두 번째 차원은 감정적인 차원이에요. 세 번째 차원은 영적인 차원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폭풍우는 우리의 몸을 때리는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참 상처를 주는 그러한 폭풍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폭풍이 불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육체적인 차원이에요. 몸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든 몸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당황하게 되고 유명한 의사가 나를 고칠 의사가 어디 있을까? 이 병원, 저 병원 이렇게 수소문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대로 이러한 병들이 다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목적이 사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인 것이 태반이에요.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기왕면 병도 고치고
또한 말씀도 듣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몸이 건강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이 이곳에 지금 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 잘 되지 않아요. 또 전도도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각색 질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 중풍병 자, 안전병이 허리 꼬부라진 자, 혈루병을 앓은 자, 나병 환자, 이러한 육체적인 병도 고치셨어요. 또한 우울증과 공포증, 강박증, 망상증, 이러한 정신적 질환과 또 귀신 들린 자, 그 영적인 이러한 문제에 시달리는 많은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리고 많은 착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동일한 사역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 목사가 하고 있는 이 사역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이 고치신 그 병은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이었다. 요한복음 7장 23절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38년 된 베데스다의 그 병자 몸을 일으키지 못해서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동하여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자가 고침을 받은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전신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전신이라는 것은 헬라의 원어로 보면 홀론 안트로폰 휘기에스. 이게 바로 전인치유입니다. NIV 성경 힐링 더 홀맨이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경도 정확한 번역은 바로 이 사람의 전인을 치료한 것으로 왜 노여워하느냐. 안식일날 그 병자를 고침으로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이 노여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그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몸을 고칠 뿐만이 아니라 사실 몸을 고칠 때에 소자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심으로 중풍병이 났고 마른 손이 났고 또한 안준병이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하여 병이 나은 기록이 태반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폭풍우가 내게 임했는가 당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모든 것은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 받으셨어. 예?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기 때문에 내게 왜 이러한 질병이 닥쳤을까? 내게 왜 이러한 사고가 닥쳤을까? 내게 왜 이러한 어려운 환난이 임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에게 나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둘째로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난다는 것은 정신적인 이러한 질환, 마음의 병이에요.
여러분, 이 정신질환하면 정신의과 의사들이 많이 있지만은 대체로 7가지로 그 정신적인 폭풍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합니다. 첫째는 불안장애예요. 좁은 곳에 가면 막 불안해. 극장에 가서 막 두려워 떨다가 그냥 뛰쳐나오는 사람. 지하철의 좁은 공간에서 막 불안해지는 거. 이런 불안장애. 또한 적응장애. 갑자기 어떠한 큰 사고를 당한 후에 뭐 아랍에서 이라크에서 전투에 참가했다가 귀대한 사람들의 갑작스럽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또한 섭식장애. 이 탐식이나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 음식 조절이 안 되는. 또한 망상장애. 말도 안 되는 망상에 사로잡히는 사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망상에 사로잡혀. 누가 나를 계속 따라다니고, 내 집에 들어와서, 뭐, 그냥 뭘 훔쳐가고, 뭐,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그래서 CCTV까지 이제 달아나서 봤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한 망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또한 강박장애. 무엇인가 하지 않고서는 백일 수가 없어요. 꼭 어떤 일을, 이것을 그냥 강박적으로 손을 그냥 조금이라도 뭐 만지면 반드시 손을 씻어요. 그건 또 손을 씻이 손이 부르틀 정도로 강박적인 이러한 그 결벽장애. 뭐 예로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또한 흔히 많은 우리가 기분장애 애들이 있어요. 우울증이라든지 비정상적인 기분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정신적인 마음의 병을 어떤 정신의학자들은 또 일부 심리학자들은 예수님이 고치셨을까?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밖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 정신과적으로 우울증에 걸렸을 때 우울증에 약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 그것은 우울증의 근본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진료하는 중에 한 20대 여자 환자가 왔는데 그 진찰을 하다 보니까 어깨에 무슨 분자 기호가 이렇게 뭐 OH2 뭐 이렇게 해서 복잡한 분자 기호를 딱 문신을 했어요. 나도 좀 궁금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처음 보는 문신인데 이게 분자 기호 같은데 이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세라톤이요. 세라톤? 세라톤? 잘못.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아, 세로토닌. 예. 행복 호르몬. 예? 그러니까 세로토닌의 분자 기호를 어깨에다가 새긴 거예요. 예. 문신. 그러면 그 문신이 세로토닌이기 때문에 늘 기분이 좋아진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기분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참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한 것을 근본적인 마음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근본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약을 먹으면 된다. 기분 좋게 하는 세로토닌 먹고 또 기분이 너무 이렇게 고조되어 있는 조증에 있으면은 좀 이렇게 안정제를 먹고 마음이 불안하고 심장이 떨리면은 여러 가지 향정신성 약을 먹으면 이게 낫는 걸로 잘못 착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그 심리학의 문제인 거예요. 현대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마음의 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뇌의 세포의 어떠한 기질적인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뇌세포 중에 전달물질,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여러가지 뭐 신경호르몬, 멜라토닌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뇌가 고장이 난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것은 뇌가 고장이 난 것이에요. 그래서 약을 투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투여. 그러면 좋아지긴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 증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근본은 뭐예요? 마음 속에 있는 문제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여러 가지 이러한 죄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질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우울증이 생기고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합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게 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이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비방과 탐욕과 또한 속임과 질투와 또한 악독이다. 이 사실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 십계명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주신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걸 탐하지 말라. 여기에 모든 마음의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간음과 살인과 음탕함과 욕심과 거짓과 질투와 교만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인 그런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얼마나 잔인한 그런 행위들이 많이 생기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잔인한 행위들을 단순하게 화학적인 거세를 통해서 성적인 그런 폭행인 경우에는 그 뭐 저 전자팔찌를 채우고 거기에 뭐 호르몬을 갖다가 남성 호르몬을 갖다가 거세해버리는 그러한 수술로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음란과 방탕함과 탐심과 탐욕, 이 문제를 약으로 치료할 수가 있겠느냐. 오히려 약은 그 증상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성경적인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증상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악독이라는 사실, 악이라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죄가 들어왔다. 왜 죄가 들어왔어요? 선악관을 따먹고 싶은 탐심이 생겼다. 탐심. 그래서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 네가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리고 나서 죄가 들어와서 장성하여 어떻게 됐어요?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여러분 사망이 임할 때 각색 질병으로 다 죽게 되었네. 의사가 사망 진단을 할 때, 선행 사인, 중간 사인, 직접 사인 이렇게 세 가지로 그 사망 진단서 저도 많이 써봤어요.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어요. 질병이란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질병이란 원인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인간의 죄성에서 온 것이다. 왜 죽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아니했다면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건 없었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폭풍우를 맞이할 때 우리는 그냥 이 병원, 저 병원, 또 어떤 사람, 어떤 뭐 좀 상담자 이걸 찾을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근원적인 창조자시요,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생명의 그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원칙적인 것이다. 이렇지 않고 우리는 어떠한 질병도 근원적으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질병들을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각색 기질적인 육체적인 질병, 어떻게 중풍병자가 갑자기 치유가 돼요? 눈먼 자 같이 다시 갑자기 보게 됩니까? 응?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응?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그 정죄함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이러한 어려움,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가정사의 문제들, 직장에서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그 개인적으로 당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아픔과 좌절 속에서 사람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디모데에게 찾아온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참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처럼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는 젊은 청년 목회자였지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시련 속에 있었어요. 밖으로는 네로 황제의 그러한 기독교적인 핍박, 이것은 로마뿐만이 아니라 로마가 집중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그 소아시아의 지역까지도 에베소 교회까지도 그 로마의 기독교의 핍박이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 에베소 교인들이 그냥 배교하고 그 핍박을 피해서 그냥 교회 밖으로 나가서 배교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단들이 판을 쳤어요. 영지주의자들. 참으로 그 영지주의자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깨달음, 구원에 대한 깨달음, 이러한 깨달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했다. 영적 지식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는 그러한 거짓된 이단들이 판치고 있을 때 밖으로 안으로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 그야말로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영적으로 쇠잔되어 있고 마음으로 압박을 받는 그러한 좌절과 낙심 속에 있었던 디모데를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 토굴 감옥 속에서 갇혀 있을 때 이 디모데의 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아니면 모레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가서 안수함으로 내 은사를 다시 풀릴듯 일어나게 하고 싶다. 이거.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고가 제대로 잘 안 돼요. 판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다른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막 어떤 충고에 의존되게 되는 것이 우유부단하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참 눌려지게 되고 행동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깊은 잠에 그냥 빠져요. 그냥 회피 현상이에요. 아니면 모든 일에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 가정에 문제가 나고 직장에서도 소두뢰가 나고 뭐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대인관계가 자꾸 파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해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폭풍우가 내 인생에 닥쳤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주님이 내게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파닉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면 감정의 노예가 되기 쉬워요. 이 충동적으로 그 감정에 남을 막 미워하고 판단하고 막 그냥 남에게 그 전가시키는 그러한 마음이 막 불리듯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 화를 전가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홍수 위에 좌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러분, 홍수와 같이 어려운 그러한 물밀듯이 밀려온 폭풍우가 밀어닥칠 때 하나님께서 그 홍수 위에 좌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 폭풍우를 맞설 수 있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어떠한 해결책을 주었습니까? 세 가지 해결책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근신하는 마음이다. 첫째는 능력의 영이에요. 능력의 마음.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가십니다. 양자의 영으로 인침을 주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앞에서 떨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한 능력으로 모든 폭풍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마치 성령의 불에다가 장작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파워가 배가 되는 것이에요. 능력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며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에 여러분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불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역사가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폭풍우와 환난과 그 재앙이 벗겨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만인이 천인이 내 좌우에서 넘어질지라도 재앙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시여 요새시여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시고 아무리 세상이 홍수의 비바람에
다 멸절할지라도 그 구원의 방주 안에 있던 응? 모든 사람들 안전하게 그 안에 있던 짐승들까지도 안전하게 거한 그 노아와 식구들과 그 짐승들 이것이 바로 폭풍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여러분 저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 여러분 인생에 폭풍우가 불어닥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 사람이 나를 다 쳐버렸구나. 하나님도 나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이러한 어려움이 내게 닥치는 거 보니까 나에게는 더 이상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러한 버림받은 그러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고 피값 주고 여러분을 샀는데 그까지 폭풍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버립니까? 하나님이 도망가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보호해 주신 가까이 홍수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는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저도 어려운 과정을 겪을 때 공부할 때 홀로 외롭게 떨어져 있을 때 많은 좌절과 낙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늘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요.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 찬송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증을 가지면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one-way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two-way입니다. 오는 길과 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회방과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조석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변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들도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우리 주님의 그 지극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어찌 우리가 목숨을
조금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폭풍우가 분다고 해서 어찌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느냐. 깡패들도 말이에요. 의리가 있잖아요. 조폭들도 의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신뢰하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는 절제와 근신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신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원어로 소프로니스모스예요. 건전한 마음, 자제하는 마음이에요. 셀프 컨트롤. 이러한 그 폭풍우가 몰아닥칠 때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게 돼요. 방황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자제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그 마음을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설 수 있는 근신의 영, 절제의 영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압축돼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말씀 안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며 인생의 폭풍우를 담대하게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맞서는 거예요. 사방에서 우리를 우격다짐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인간의 육체는 풀에, 풀과 같아서 다시 드는 거예요. 인간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서 언젠가는 꽃은 시들고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 말씀에 여러분의 그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는 이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하게 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을 닫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폭풍우와 같이 제 인생의 배 물결이 지금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셔서 같이 바다 위를 걸은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열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 스스로를 자제하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근신함이 인생의 폭풍우를 넉넉히 맞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합니까? 어떤 상담가에서 도움을 청합니까? 아니면 어떤 친구에게 이런저런 것을 물어보고 합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지금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여십시오. 그리고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에 확고하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련이 오고 두려움과 공포가 왔을 때 거기에서 벗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잠잠하라! 그 유라굴로의 그 광풍 속에 가라앉는 그 배, 그때 예수님이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은 깨웠어요.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 파도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에 쿨해진 여러분, 주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잠재울 수 있어요. 평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저에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지붕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오기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지붕 안에 거하기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거한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우는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주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